이 학교로 전학 온 지도 3주. 여전히 이 학교는 내게 낯설고 이상하다. 그리고 평범한 듯 하지만 뭔가 다른 아이들. 안녕 전학생. 학교 적응 상태가? 야, 채! 미안! 괜찮아. 그리고 학교만큼이나 이상한 아이들 12명이 있다. 서로 친한 듯 하면서도 경계하는 듯한 그 아이들. 무엇보다 특히 내게 너무도 이상하다. 그리고 이 아이가 불안하다. 하지만 피하고 싶진 않다.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은 뭘까? 늑대소년은 인간과 사랑에 빠지면 약해져요. 빙고! 수호! 야, 이만. 없어. 간다. 나도 있어, 나도 있어. 나 의뢰로! 아, 여기 있다! 겉으로 보기엔 나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아이들이. 아, 난 없어. 왔어? 설마, 아닐 거야. 그럴 리가 없어. 그래, 너 사고 났었다는 거야. 괜찮아? 자신 사주려. 늑대? 정말 그 늑대 소녀? 아니야. 아닐 거야. 물고기 너 임마. 카이한테 관심 갖지 마. 이유가 뭔데? 그게 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늑대야. 의리랑 빼주라. 남자한테 늑대잖아. 의리랑 빼주라. 카이는 대체 어떤 아이일까? 눈동자 색이 변하고 지나치게 빠르고 넌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. 왜 다들 널 피하라고만 하는 거야? 말해줘. 도대체 넌 어떤 애야? 인간을 죽이고 그 힘으로 영원을 사는 늑대인간. 하지만 늑대인간의 유일한 약점은 사랑이다. 이게 나야. 이제 내 진짜 모습이야. 상관없어. 그래도 난 네가 좋아. 꿈같은 시간들,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. 제발 결코 쉽지가 않다.